자, 집에 왔습니다. 몇 킬로나 나올까? 안녕하세요. 캐나다 트럭커 군복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못 올리는 이유는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너무 바빴습니다. 오늘도 바쁘긴 한데 제가 5월 첫 번째 주부터 영상을 올리기로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부터 새로운 콘텐츠로 영상을 찍을 건데 좀 두려워요. 그 두려운 이유는 제가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할 겁니다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3년 정도 하는 동안 지금 거의 살이 15kg 넘게 쪘어요. 뭐 유튜브 때문에 찐 건 아니겠지만 편집하면서 제가 주말에 그 맥주를 계속 먹다 보니까 그리고 무절제한 안주와 주말엔 또 집에 가서 또 놀아야 되니까 술도 먹고 안주도 먹고 아주 무절제한 생활을 지금 거의 한 3년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99.7까지 찍었습니다. 뭐 그때는 뭐 최대한 많이 먹고 체중계 올라가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먹으면 올라가고 또 안 먹으면 내려가고 그래서 기왕에 살 뺏고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니까 지금 어차피 일만 해도 살이 빠집니다. 근데 다시 다이어트를 하면 좀 가속도가 붙을 것 같아서 지금 합니다. 목표는 80 언저리까지 내려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kg에서 18kg 이 정도 다시 빼면 원래 유튜브 시작하기 전 몸무게로 돌아갑니다. 뭐 그 전에도 84, 83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지금처럼 99까지 찍진 않았어요. 내 인생의 최고 몸무게는 군 입대 전 99. 몇이 최고였는데 아 제대한 지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다시 몸무게가 돌아왔습니다. 입대 전 몸무게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 저거 판이 부러질 수도 있어. 쳐갖고 아무튼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할 계획입니다. 뭐 트럭에서 다이어트라고 할 건 별로 없고 그냥 적당히 먹고 운동도 좀 하고 지난 3년 동안 제가 운동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봄에 잠깐 자전거 몇 번 탄 거 그게 단 거 같고 이제 다시 3년 전 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유튜브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두 개 영상이 올라가긴 할 건데 지금 바빠서 뭐 한 개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제가 편집할 시간도 없고 주말에는 집에 거의 36시간만 있다가 오는 거니까 이제 4주 동안. 그래서 오늘부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뭐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먹고 싶어도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낮에는 그 거의 저녁에 10시 넘어서 도착해갖고 폭식하고 또 소화도 안 된 채로 자고 그러니까 이게 붓는 거예요. 살이 찌면서 계속 안 좋은 습관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건강해지려고 합니다. 아, 옛날 어른들이 다 건강이 최고다 돈도 필요 없고 건강이 최고다 하셔갖고 뭔 소리요 돈이 최고지 뭐 그 생각은 아직 변하진 않았는데 이제 40대가 돼보니까 이제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의 건강이 최고. 이제 제 가족들도 이제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의 건강이 정말 돈보다 최고입니다. 돈이 많은 뭐에 건강 잃으면 끝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건강해지려고요, 다시. 그리고 이거 트럭, 이거 겨울에만 재밌지, 여름에, 봄에는 별로 재미없어요. 뭐, 위험한 일도 안 생기고. 그래서 10월까지는 제가 또 그냥 제 브이로그, 다이어트 하면서 가족들이랑 캐나다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올해는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많이 보내지 못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제 가족한테 신경을 뭐 안 쓴 건 아니지만, 어떻게 또 유튜브가 부업이 또 되다 보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어딜 많이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여기저기 많이 다닐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부터 내일 저녁 6시까지는 단식 24시간. 지금 3년 동안 배고프면은 무조건 먹고, 배가 안 고픈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거 배고프면 누가 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뭐라도 먹어야 돼. 내가 초콜릿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배고플 때는 하나씩 먹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밥을 못 먹으니까 이제 자꾸 또 단 걸 찾게 되고. 그래서 전형적인 이 북미 트럭커 배, 엉덩이보다 배가 더 크게 나온 그 북미 아저씨들 있죠. 트럭커 아저씨들. 내가 그렇게도 될까봐 지금 불안해갖고. 저도 좀 이제 관리식을 놓치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싫어. 그래서 다시 자전거 타고 운동 좋아하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4일에 제가 미리 예약을 다 해놨어요. 그 예약금이랑 다 걸어놓고 6월 4일에 캘거리에서 제 첫 번째 그 솔로 스카이다이빙 그 첫 번째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5시간 교육 받고 점프 한번 뛰고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뭐 점프 뛰겠죠? 그렇게 뛴다고 써 있으니까 뭐 이렇게 겁은 안 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고 뛰어! 이러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가르쳐 주고서, 왜 갑자기 떨리지 갑자기? 뛸 생각하니까? 뛰어! 하니까 지금 깜짝 놀랐어. 영어니까 점프라고 하겠죠. 아무튼 6월 4일에 제 첫 번째 솔로 스카이다이빙 교육이 있는데, 그 전에 좀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낙하산 찢어지면 어떡해. 100kg 넘는다고. 아무리 낙하산이라지만 한 5kg, 10kg라도 가벼우면은 좀 덜 찢어질 거 아니요. 그래서 6월 4일 전에, 뭐 지금 아침에 몸무게 재었을 때 97이었으니까 지금 뭐 옷 입고 자면 98. 아무튼 그냥 지금 100k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살다 100kg도 찍어보고, 진짜 100kg 찍어봤으니까 이제 다시 80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다이빙 하기 전에 무서워서 그래. 나 무거워서 낙하산 찢어질까봐. 아무튼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 출발. 아무튼 이거 비료 배달합니다 내일. 바빠. 이거 배달하고 렌트 싣고 올라갔다가 또 비료 가지러 갔다가 또 배달하고, 지금 한 5주째 뺑뺑이 계속 도는데 이제 4주 남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파종을 늦게 시작해서 아마 6월 첫 번째 주까지는 아마 할 것 같아요. 여기 딱 끝내놓고서 이제 스카이다이빙 교육 한번 받고 이제 10번 해야 되니까 그거는 한번 일단 해보고 시간이 어떻게 나는지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아무튼 살 빼러 갑시다. 출발!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너. 지금 스위프트 커런트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밥 먹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6시 반부터 한 번도 안 쉬었어. 거의 한 12시간을 강행군을 했습니다. 아직 4시간 더 갈 수 있는데, 아직 2시간만 더 가면 돼요. 이제 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2시간 더 가서 오늘은 에스턴에서 잘 겁니다. 농부가 내일 아침 8시에 내려준대요. 자, 밥 먹읍시다. 오늘 저녁은 집에서 싸온 돼지갈비. 요 반만 먹겠습니다. 반은 단식 끝나고 또 먹겠습니다. 24시간 단식하고 뭐가 되니까 많이 먹어야 돼.
오늘은 갈비랑 상추만 먹겠습니다. 오늘은 육식입니다. 밥은 없어. 냉장고에 있는데 안 먹을 겁니다. 오늘은 고기만 많이 먹을게요. 기운 딸려. 로메인은 잘라서 왔습니다. 손 들어 지금 치지도 못해갖고 원래 이러고 살아요. 그리고 양파, 김치, 그리고 쌈장 이렇게 해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국민의 정성어린이 음식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음식물을 남기지 맙시다. 아유 오랜만에 하네. 아유, 고기 이거 먹으면 배불러. 내일 저녁 7시까지 버텨야 돼 이거랑. 이렇게 해서 로메인, 양파, 김치 이렇게 해서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고 24시간 버텨야 돼. 잘 먹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버틸 수 있겠지? 스위프트 커런트에서 밥 먹고 잠깐 쉬려고 그랬는데 지금 누우면 잠들 것 같습니다. 눈 뜨면 내일 아침일 것 같아. 두 시간만 더 가면 되니까 그냥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피곤하면 잠깐 잠들었는데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운행 시간이 4시간 남았는데 혹시라도 잠들어갖고 2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 내일 아침에 아무데도 못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찍 가서 그냥 일찍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자고 일어났는데 배고프면 또 밥 먹어야 되잖아. 지금부터 24시간 밥 못 먹는데. 그래서 그냥 빨리 도착해서 바로 그냥 양치만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샤워는 내일 아침에 내려오면서 하면 돼요. 그리고 내일도 바쁩니다. 그래서 내일도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에 꼭 가서 내일 아침에 내려야 됩니다. 아침에 도착 못하면 다 꼬이는 거야. 아무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캐나다 트럭크 군복남입니다. 어제 밤에 에스턴에 와서 자고 지금 시간 7시 30분 여기서 20km 떨어진 농장에서 비료 내리고 거기서 한 5km 북쪽에 있는 농장에서 다시 렌틸콩 씻고 한 2시간 달려서 로스타운 옆에서 내리고 다시 2시간 남쪽으로 가서 비료 씻고 다시 이 타운으로 와야 됩니다. 오늘 아 이 타운이 아니구나. 거기서 1시간 떨어진 타운에서 비료 배달하고 아마 내일 또 하나 더 하고 아무튼 바쁘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7시부터 지금 금식 중이긴 한데 뭐 금식이 아니죠. 거의 잤으니까 7시에 저녁 먹고 여기 올라와서 10시에 원래 평소 같으면 올라와서 출출하면 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잡니다. 그게 정말 안 좋은 습관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저녁을 7시에 못 먹는다고 하더라도 올라오면 배고프니까 막 4시에 3시에 저녁 점심 간단하게 먹고 저희가 막 때마다 밥을 차려 먹는 게 아니라서 시간 나면 먹는 거라 대부분 뭐 10시 11시 도착해갖고 그때 그나마 뭐 라면에 밥이라도 말아 먹고 자고 아침에 또 차려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주전부리 같은 거 집어 먹다가 점심 때 지나서 거의 아침 겸 점심 해갖고 또 한 끼 먹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밥은 많이 먹는 건 아닌데 이게 밤에 거의 늦게 먹고 바로 자니까 이게 소화도 잘 안 되고 몸도 붓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부터는 어제 저녁 7시에 밥 먹었으니까 이제
오늘 저녁 7시까지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뭐 그냥 단식이지 뭐 간헐적은 뭐 12시간씩 하는 거라는데, 근데 자고 일어나서 밥 안 먹고 달리면 무조건 간헐적 단식이에요 거의. 근데 밤에 먹고 자니까 문제지. 그래서 어제 저녁에 7시에 먹고 오늘 7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다가 이제 이따가 저녁에 7시에 다시 저녁을 먹고 하루 또 평상시대로 지내다가 이제 또 할만하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간헐적 단식을 하려고 합니다. 주말에 집에 가서 이제 주말에 집에 가면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술도 다 먹고 그러다가 푹 자고 그러고 나왔는데 이제 그 생활도 좀 바꾸려고 해요. 주말마다 가서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노는 게 생활이 돼갖고, 그러니까 트럭에서 못하는 거를 집에 가서 주말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가서 그냥 술은 저녁에 간단하게 안주랑 그냥 한 잔만 하고, 안 먹는다는 건 아니고 안 먹을 순 없잖아. 먹어야지 또. 주말에 그러려고 집에 가는데 술 안 먹을 거면 집에 보러 가. 애들 보러 가야지. 아이 또 헛소리 할 뻔했네. 아무튼 이렇게 한 달만 해보고 살이 얼마나 빠지는지 보겠습니다. 뭐 살이 빠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 생활 습관을 다시 건강하게 바꾸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살은 안 빠지더라도 좀 제 생활 이 패턴을 좀 아유 지금 패턴 바꾸다 해서 죽었어. 와. 다 내리고 빗자루질하고 바로 옆에 농장입니다. 그냥 옆에 붙어있는 농장이에요. 그래서 바로 실어서 지금 여기서 1시간 30분 떨어진 질란디아라는 타운 가서 렌트를 내리고 거기서 다시 로즈타운 와서 거기서 다시 200km 가서 비료 싣고 아마 오늘 마지막 일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 9시고요. 뭐 아침은 뭐 항상 안 먹으니까 거의 아직은 배가 안 고픕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그 돼지갈비가 좀 많았어요. 아 이제 좀 적당히 먹어야 되겠어. 이게 트럭 운전하다 보면 밥을 배고플 때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참았다가 먹기 때문에 또 먹을 때 많이 먹습니다. 그게 또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좀 적당히 덜어서 식판을 써야 되겠어 이제. 밥이랑 반찬이랑 좀 적당히 한 그릇을 있으면 그냥 다 먹으니까 내가 얼마나 먹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그 글래스락 같은 거 보면은 그 작아 보이는데 그 양이 엄청 많거든요. 깊어갖고 한 통 다 먹으면 배부릅니다. 배 부른 게 아니라 터지지. 아무튼 다시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12시간 안 먹었다고 건강해질 게 뭐 있어? 아무튼 지금 속은 편해요. 어제 밤에 안 먹고 잤더니. 야식 먹고 바로 자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더 몸도 피곤하고. 아무튼 또 비료 이거 렌트를 내리고 비료 실으러 갑니다. 돈 벌러 갑시다. 오늘 바빠. 오늘도 출발. 2시간을 달려서 질란디아라는 타운에 있는 여기 엘리베이터 안에 저 스크린 시끄러워. 공물 청소하고 남은 찌꺼기랑 먼지 막 이런 거를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왼쪽에 씻고 있는 게 완전 먼지 덩어리 내려가지도 않고 저거는 들어가서 삽으로
먼지 날리는 거 말고. 저건 최저 단가 이해입니다. 최저 단가. 그래서 저거 하라 그러면 우리 안 한다 그래. 이거밖에 없는데 그냥 안 할게. 씻는데 2시간 걸리고 내리는데 2시간 걸리고 가서 또 기다리는 차들도 많아갖고 안 하는 게 나 저런 거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아무튼 이거 내리고 그래서 2시간 남쪽으로 내려가서 비로 씻으면 되겠습니다. 비로 실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브레이크 팟이 고장이 나갖고 새로 갈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로스타운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너무 멀고 여기서 회사까지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회사 가면 저희 회사 트럭은 바로 고쳐주니까 회사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브레이크 팟에서 에어가 아까 조금씩 새더니 이제 점점 많이 새고 있어요. 잠기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뭐 잠겨도 바로 서서 저 브레이크 케이지 하는 걸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귀찮잖아.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 한 10분이면 하는데 공구 박스 꺼내야 되고 삼각대 설치해야 되고 아무 일 없길 바랍니다. 한 시간 동안 뭐 킨더슬리까지 가서 멈추면 뭐 멈추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잠기면 지금 에어 새는 소리 나죠? 이 소리가 어디서 나냐면은 이 브레이크 거기서 새면 이 저 뭐라 그러지? 아무튼 브레이크 당기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거 그냥 브레이크라 그러는데 트레일러 브레이크 이거 당기는 거 여기서 에어 새는 소리가 납니다. 트레일러 쪽에서 에어가 새면 요 빨간색 거기서 에어 새는 소리가 나고 이 트랙터 브레이크 에어가 새면 요 노란색에서 소리가 납니다. 에어 새는 소리가. 그래서 이거 에어 샌다는 소리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 DOT한테 걸리면 바로 운행 중지. 지금은 운행이 가능하니까 가서 고치면 됩니다. 아무튼 회사까지 또 안전하게 가야 되겠네. 아 배고파. 지금 여기 12시 30분인데 아직 6시간 30분 남았습니다. 가서 그냥 자야 되겠다. 고치는 동안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아유, 또 500불이요. 오늘
500부 오전에 벌었는데 그냥 그거 다 쓰네. 아무튼 또 돈 쓰러 갑시다. 이번엔 출발. 저희 새로 갈아야 됩니다. 작년에 이 뒤쪽 거 갈았는데 올해는 저 앞에 게 터졌네. 여기 나머지 두 개 이것도 다 갈아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에어 세면 그때 갈아도 됩니다. 저게 멈추면 저 그냥 케이지 해서 그냥 브레이크 안 들게 해서 가면 돼요. 그냥